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그 길에서 그들이 첫 번째 만난 시험이 바로 홍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문제였고,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들은 도무지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획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을 따라서 홍해까지 따라왔는데 홍해를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홍해 건너편을 구름 기둥은 가리키고 있었지만 홍해를 건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머뭇거리고 있는 순간에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특별히 특별 제작한 아주 무시무시한 병거들을 타고 이제 바로왕이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추격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두려운 순간에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치고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쳐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평안할 때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저 집사님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 야, 우리 권사님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아.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사실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큰 시련이 닥쳤을 때, 이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 딱 섰을 때에 그 본전이 다 밑바닥에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관한 예측, 믿음에 관한 편견, 이런 것들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 저분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편견과 예측은 정말 맞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놓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춤추며 이 길 걸어왔는데 홍해 앞에 딱 서는 순간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 중에 전에 없던 거대한 홍해 같은 문제가 앞에 놓인 분들이 있습니까?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우리 삶의 문제 말이죠.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고, 또 여러분들도 지금 내 믿음의 실체를 보고 계실 겁니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았는가 하고 낙심하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거대한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 그 문제 앞에서 굴복하고 죽도록 그 문제 앞에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문제 너머로 나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대한 홍해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있는 내 문제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원천가정 모두가 이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이루어지시는 홍해 너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비결. 우리는 홍해 같은 문제, 내 지금 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으라. 네,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항상 이 부정적인 사람, 실패할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뒤를 바라봅니다.
괜히 했다는 거죠. 괜히 따라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라 그랬는데 왜 우리를 해방시켰냐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믿음의 사람들도요, 어떤 믿음으로 큰 도전을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뭐 꿈을 가지고 새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잘 못됐을 때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은 괜히 했다. 아, 내가 괜히 도전했구나. 내가 기도하고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저질렀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뒤를 바로바로 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 기도하고 시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였다면 계속해서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이 백성들처럼 뒤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두려움은 바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르짖고라는 것은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쳤다는 거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서 왜 죽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대한 홍해 앞에 놓였을 때에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 다 평안한데 왜 우리에게 이런 연단이 있습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불신앙의 외침이 있을 때가 물론 있지만은 이 불신앙의 외침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란 그냥 목동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그를 데려다가 목숨 걸고 바로와 싸우게 하시고 자기들을 구원케 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예요. 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는 모세를 향해서 신적 존재처럼 여기며 높였을 거예요. 야, 모세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구나. 모세는 대단한 분이구나. 모세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옆에 서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홍해라는 문제 한번 딱 만나니까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정말 간악하고 정말 은혜를 모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평범한 일상의 은혜들을 우리는 감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삶에 있는 작은 연단과 아픔들이 있을 때 그 하나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속상해하고 또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것들을 놓치고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그들은 하지 못할 말을 하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종이 되는 게 낫겠다. 다시 죄악의 땅으로 가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좀 가정에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평안했는데 여러분 평안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 마치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다시 돼지우리로 돌아가겠다는 그 말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믿지 않던 시대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고 좋았습니까? 쾌락을 추구하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시대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이렇게 미세먼지도 보통인 이 아름다운 날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한심하고 처량해서 야, 옛날이 좋았는데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좋긴 뭘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고. 너네가 예수 믿는 맛을 봤어? 이거죠. 그죠? 예수 믿는 맛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그만 고난이 오니까 다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해요. 그 끔찍한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조용하라는 거예요. 조용하라.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게 해댔으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 번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불평 얘기하고 뭐 죽겠다 얘기하고 그러면요, 듣다가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의 어떤 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에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나의 감정과 반응, 맞아, 솔깃해져,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맞아 다른 사람 막 흉보고 욕하고 막 교회를 비난하고 부정적인 얘기 막 하는데 막 공감이 돼, 그리고 막 같이 말을 거들고 너무 내 마음과 똑같아. 그러면요, 내 신앙의 수준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 들을 때에 막 못 듣겠는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 할 때 막 괴로운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런 얘기 들을 때 막 제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는 사람은 이런 불평하고 부정적이고 망하는 소리, 죽는 소리 하는 사람의 말이 들려질 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입 닥치거라. 그 입 닥치거라. 사극에서 나오잖아요. 그 입 닥치거라. 나중에 시종에게 시키죠. 저 주둥아리를 때리거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그 입 닥치지 못할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입 닥치지 못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홍해 같은 문제에 놓였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신앙적인 얘기를 할 때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입 닥치거라. 왜냐하면 그 입술이 나온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올해 금년에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수차례. 금년에 정말 겨자식 같은 믿음으로 100배의 결실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좋은 것이 말의 씨를,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씨, 믿음의 말 뿌려야 돼요. 부정적인 얘기, 불평하는 얘기, 원망하고 저주하는 얘기, 죽겠다는 얘기 입에서 다 끊어야 됩니다. 이 입술의 수도꼭지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이 저수지를 고쳐야 돼요. 샘의 근원, 이 마음의 심보를 고쳐야 내 입에서는 믿음도 없으면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속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부터 진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을 겁니다. 한때는 민족을 구원하는 자기가 지도자라고 생각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왕자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뭐 할 일이 없을까 하면서 다니다가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왕자가 시종을 때릴 때에 애굽 군사가 어딜 때려? 어쭈 이렇게 막았겠어요? 왕자님이 때리시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맞다가 죽었어요. 왕자라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 시종을 때려 죽인 것이죠. 잔인하게. 그리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히브리인들, 나의 동족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쓰실 때에 쓰임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와 힘과 넘치는 그런 권력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에 그는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큰 일을 움직이기 전에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상 일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힘쓴다고 애쓴다고 다 됩니까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힘써도 노력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일이 있거든. 이것을 억지로 붙들고 망하지 마시고 손에서 내려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좋은 믿음의 어떤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수술한 의사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할 도리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도 해도 안 되는 홍해 같은 문제가 앞에 있습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몸부림치고 눈물 흘리고 피땀을 흘려도 풀리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삶의 문제가 앞에 있습니까? 그러면 좀 힘을 좀 빼세요. 오늘 좀 어깨에 힘 좀 빼시고 손을 좀 놓으세요. 하나님, 어차피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경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출애굽 14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그들은 염려하고 불평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어요. 그들 앞서서 인도해서 홍해까지 인도하신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들고 있는 그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하는 건 우리의 자유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더 속이 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구름 기둥이 자기를 인도하고 또 움직이고 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서 계신 것을 그들은 이 시력, 시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눈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름 기둥을 보면서도 우린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간증하고 성도님들과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입으로는 간증하지만은 그 구름 기둥을 실제로 내가 보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조금만 두려움과 염려가 오면 금방 불신의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군사들을 앞길을 탁 가로막으셔서 이제 홍해 길을 열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미 홍해가 열린 것이 아니라 홍해가 열리기 전에 구름 기둥으로 막아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늦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미리 막아버리셨어요. 만약에 홍해가 열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남녀노소 그 어르신들이 건너기 전에 병거들이 와서 다 짓밟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지 못하도록 이미 막아 놓으시고 홍해를 여시는 그 순서까지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을 것 같아도, 나는 홍해에 빠져 죽을 것 같아도, 병거바퀴에 깔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을 너무너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 사역자님한테 제가 1절을 한번 불러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죠. 묵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사역자님이 오늘따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홍해를 향해 내 지팡이를 들라. 네, 그렇습니다. 1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명령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내 손을 들어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고 내밀어서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놓으시고 건너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를 쫙 내리시면서 지팡이 끝에 딱 닿게 하시니까 순금으로 딱 변해요. 순구로 변하고 갑자기 지팡이가 토르의 이 망치처럼 변해. 그래갖고 막 번개가 막 쳐. 이런 모습이 있었다면 뭐 멋있겠어요. 그런데 냄새나고 휘어지고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던 초라한 목동의 지팡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농담도 잘하셔. 아니, 이 지팡이로 나는 시냇물도 갈른 적이 없고 아니 접시 위에 물도 갈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릅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여기서 돌에 맞아 죽게 하시렵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 역사하셨습니다. 삼손에게 블레셋 1,000명과 싸울 때에 어마어마한 칼과 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귀턱뼈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능,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 삶의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같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이 우리랑 같이 일하신다 그러지만 주님이 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는 요즘 말로 숟가락 하나 얹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와서 네가 했다 그래, 네가 했다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요.
뷔페 식당 가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면 음식이 막 몇백 가지가 돼. 와, 농담으로 얘기하죠. 이 많은 거 차리시느라고 어저께 너무 고생하셨죠? 그러면 네, 조금 고생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 많은 걸 자기가 차린 건 아니지만 돈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차린 것과 똑같은 효과를 저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일이 사실 아주 작은 건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작은 일이고 작은 일을 해도 큰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무슨 일인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 아휴, 우리 교회 저 집사님이 좀 잘 돼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도 좀 많이 하고 저 집사님이 좀 교회에 이렇게 힘이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저 집사님 너무나 똑똑하시고 공부도 잘하시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했으면 좋겠고요. 아, 저 집사님은 찬양도 참 잘하시니까 저분이 성가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저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렇게 노래 잘하면 나는 봉사하겠다 맨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잘해서 뛰어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쓰신다는 거죠. 순종하는 자. 저는 교회에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는 믿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이루어질 줄로 바라는 믿음.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야, 그 꺾이질 않더만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믿더라고요. 놀라워. 죄송합니다. 좀 조롱하는 듯이 말을 해서 미안한데 10년을 버티고 20년을 버티더라고, 그 믿음으로. 속이 막 타들어가고 미칠 것 같아, 저는 보면.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있는 사람 같아. 하나님은 순종하면 기적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마냥 믿어. 기사님, 좋은 날 올 겁니다. 지금 어렵지만 좋은 날 올 겁니다. 네, 저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 이거 순종 원하시는데 하셔야죠. 그럼 그거는 조금 곤란하죠. 이렇게 나올 때 순종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모세가 선을 들고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와 부끄럼 당할 걸 각오하고 믿음으로 손을 들 때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앞을 바라보는 순종의 믿음이죠. 순종의 믿음. 순종이 믿음이고 순종이 기적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모를 때는 어떻게 알 것인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는 힘은 어디서 얻는가? 이것은 억지로 믿어서 될 일도 아니고 그 홍해 너머를 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굉장히 이성적인 거예요. 합리적인 거고요. 우리가 가끔씩 뭐 덮어놓고 믿으세요. 그냥 아멘 하세요. 막 그러는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아멘 막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뭐 한 특별한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부흥회를 했는데 한 55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40대 이하가 90%더라고요. 40대 이하가. 아주 그런 특별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에게요.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좀 지성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주 좋은 도시인데 신도시. 아멘을 잘 안 해서 참 제가 속상한데 목사님 아멘 별로 기도하지 마세요. 어머, 우리 교회랑 똑같네. 내가 그랬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멘을 잘 하지 않는데 저는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은 집에서 삶으로 아멘한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기 뭐 아멘이 공감이 안 되시나? 하여튼 삶으로 아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저는 자랑합니다. 네. 삶으로 아멘해야죠. 삶으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들 때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지. 아, 목사님이 하라 그런다고 순종하고 말이에요. 뭐 성경에 그렇게 된다니까 순종하고 뭐 무조건 믿어보지 뭐. 이게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모세의 영적인 눈이 열렸고 손을 들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을 이미 영의 눈으로 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지 순종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힘은
기도에서 난다는 거죠. 기도. 기도하면 순종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면 지금은 내가 보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원천교회에서도 수많은 헌신자들이 있고 누가 뭐라 그런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별의별 장애물이 다 있어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려는다 하면서 본인의 자리를 잘 지키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특별히 쫓아다니면서 지사님 어쩜 이렇게 믿음이 좋아 어쩜 이렇게 내가 순종하자 칭찬하고 그러지 않아요. 조금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제가 막 쫓아가서 집사님 이러면 안 돼 막 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는 것처럼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그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라비 제커 라이어스 국제사역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땄어요. 라비 제커 라이어스라는 이분이 참 생소한 이름 같지만은 우리가 번역된 서적들 유명한 저술가들의 서적들을 보면 이분의 추천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굉장히 저명한 어떤 기독교 변증가고 교수고 또 사역센터의 소장이죠. 이분이 쓴 책 중에 아플수록 더 가까이라는 책은 신작이 있는데 제가 조금 읽다가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 봤습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1950년대에 아주 미국의 유명한 운동선수가 있었는데 제시 오언즈라고 하는 사람이 올림픽 4관왕 그 나치 치하에서 올림픽을 치를 때 그 압박과 협박을 이겨내고 4관왕을 받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베를린 올림픽 때요.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팬사인회를 하는데 이분이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라비 제커 라이어스의 우상임. 그래서 제일 일찍 가서 어떻게 하면 그분 한번 접촉해볼까 많이 몸을 비볐대요. 몸을 비비고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어요. 어린아이인데. 그러니까 오원즈가 손을 꽉 잡아줬다는 자기 손을 꽉 잡아주고 이름도 물어보고 그랬대요. 자기 너 이름이 뭐냐 하고 몇 마디 했는데 그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너무 따뜻했던 거예요. 그 이후로 나이가 들어서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면서도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 물구멍이 자기 손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손이 오원즈하고 악수한 손이야. 오원즈가 내 이름도 물어봤어. 흐뭇해하고 또 하나 습관은 뭐냐면 만나는 모든 사람 처음 만나든 열 번 만나든 내가 오원즈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얘기를 꼭 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옛날에 미국 가기 어려울 때 미국 처음으로 갔다 왔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모든 만나는 사람한테 미국 갔다 온 얘기를 하니까 설교 시간마다 미국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성도님이 지겨웠던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절대로 미국 얘기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진짜 안 했대. 축도할 때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하게 계신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나는 오원주를 만났는데 이 손이 오원주 악수한 손이야 계속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원주나 너나 둘 중에 한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날마다 오원주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바짝 깨달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정신을 번쩍 차렸대요. 그게 뭐냐면 오원주하고 나하고 뭔데 오원주는 영웅이고 나는 팬이야. 한 번 만난 사람, 한 번 악수한 사람이 불과해. 그런데 그가 왜 내 인생을 사로잡지?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스리지? 지금 그 사람은 나를 기억도 하지 못할 텐데 왜 내 마음속에 그는 영웅이지?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악수, 그리고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오원주를 영웅으로 모시는 팬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웅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영웅으로 생각하고 한 번의 접촉,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과거의 아픔이나 경험이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인격적으로 체험한 그 경험을 붙들고 평생 울고 먹으며 산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50년 전에 주님 한번 만난 그 짜릿한 경험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려먹으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뜨거웠던 내 마음은 어디 갔습니까? 날마다 첫사랑 회복하게 달라고 안타깝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영웅으로 나는 한번 만난 팬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의 영웅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자. 할렐루야. 저는 2부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이 앉아 계신 것을 눈여겨봅니다. 항상 몇 분, 물론 항상 그분은 아니지만 몇 분들이 남아 계시더라고요. 끝까지 30분 넘도록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3부 예배 시작할 때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또 3부 예배 끝나고 몇몇 분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흐느껴 기도하십니다. 제가 한참 밖에서 20, 30분 기도해주고 집으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데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1시간 넘게 앉아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번 만난 스쳐 지나가는 예배 시간에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계속 성령님 교제하고 싶은 그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야, 정말 영웅이 아니라 아버지로 모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웅이 아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큰 홍해 앞에 있을 때 홍해를 넘는 비결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실패의 이야기들이 나올 때 내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입술에 파수꾼을 주옵소서.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름 기둥을 옮기시고 작전 실행을 하고 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음성 주셨을 때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먼저 성급히 움직이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손 내려놓고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때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홍해는 어느덧 거쳐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승리의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